주님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이 땅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돌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민족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민족의 순결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이 새로 거듭나며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찬양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음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을 기름 부어 주시사 찬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통일이 새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나간 10년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역사적 성장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한국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또 회개하지 않아도 또 자기의 성찰이 없어도 자신만만한 그런 자기 부여의 오만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그 숫자적 성장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는 내부적으로 위축된 채 우리 안에서 내부의 갈등과 그리고 상처를 증폭시켜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의탁한 제자들의 상실은 가장 무서운 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본페퍼는 자기 시대의 민족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무기력의 원인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의 부족이 그 교회의 무력함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를까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정말 다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는 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의 다수의 모임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소수를 향한 도전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이 아름답고 감격적인 장소에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후로 내 생애를, 내 삶을, 내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값을 지불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제자만이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는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세상 태어나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일까요? 최대의 저주는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임을 받아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변혁시킬 것입니다. 이 역사의 변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귀한 삶, 이것이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헌신된 그리고 생애를 의탁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계속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땅을 포도덕과 어둠으로 물들이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시사 우리의 가슴에 부흥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길이 우리의 가정과 학원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불사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밤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임하여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만지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설 수 없음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하였고 성령 안에 거하다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네 고통받는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와서 기도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여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먼저 무릎을 꿇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이 땅의 거룩과 이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과 폭력이 떠나가며 음란이 떠나가며 사악한 모든 일들이 떠나가며 가정 안의 술주정도 떠나가며 반하게 떠나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오니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하나님의 공연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오소서. 사는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주께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내게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태우시고 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현송선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성령이 되시고
담을 수 있는 새 포도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있습니다. 손을 높이고 손 펼치며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모여